안녕하세요. 무구입니다. 화실이 아주 조용하진 않아가지고 잡음이 좀 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도 말소리로 설명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좀 하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나무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대나무 중에서 대보다도 잎을 어떻게 엮어야 할지 그잎 엮는 법을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다섯 가지 잎을 연습을 좀 하시면 잎을 엮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잎, 세 개의 잎, 네 개의 잎,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잎. 요거는 마치 그 제비같이 생겼죠? 예, 제비같이 새같이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완성형, 기본형입니다. 완성형. 요걸 잘 기억해 두시고, 요거를 잘 모아서, 요렇게 제비처럼, 날아가는 새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는 것이, 제가 하는,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5번 완성형 1, 2, 3, 4, 5번 중에서 1, 2, 3, 4, 5를 어떻게 엮느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가지가 가지 공부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먼저 5번 완성형을 하나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3번을 하나 붙여봅니다. 3번을 이렇게 된거 하나, 둘, 셋, 3번. 여기다 2번을 하나 붙여봅니다. 2번을 여기다 하나 붙여봅니다. 하나, 둘, 셋. 여기다 3번을 하나 그려봅니다. 3번.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잎이 두 개짜리를 하나 붙여봅니다. 이렇게 잎이 두 개짜리를 하나 붙여봅니다. 이렇게. 세 개짜리도 좋고. 요런 식으로 해서 댄잎이 5번짜리, 3번짜리, 2번짜리, 3번 요렇게 해서 댄잎을 골고루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